유럽연합이 이란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데 이어 미국도 이란의 최대 민간은행을 제재하기로 했습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정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유가 핵개발 의혹을 받고 있는 이란에 대한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브뤼셀에서 외무장관 회의를 열고 이란산 원유에 대해 금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의했습니다. You'll have seen that we've adopted tough new sanctions against Iran because of the concern we have over their nuclear program. 이란으로부터 원유를 수입하거나 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즉각 금지되고 기존 계약도 오는 7월 1일까지만 유지됩니다. 미국도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돈줄을 차단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이란의 우라늄 구입과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해 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란의 최대 민간은행인 테자라트 은행을 제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란은 석유 수출을 방해받게 되면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될 것이라고 강조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협 봉쇄가 이뤄질 경우 미국 역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긴장감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을 둘러싼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CBS 뉴스 정영철입니다.